네, 안녕하세요 이재근 박사님. 아유,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정성원 얘기 들어보신 게 좀 어떠세요 인터뷰? 뭐 민주당 네. 적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네.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조금 생각이 다른데. 아 그래요? 예, 그 얘기는 뭐 좀 이따가.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갖고 나오셨는데요. 예, 예.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죠? 예, 예. 38% 이거 맞아요? 근데 이거 그렇게 나온 게 맞아요? 예. 뭐. 뭐 결과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이런 조사들은 네. 사실은 아시지만 어떻게 물어보냐 뭐 누구에게 물어보냐 이런 네.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라서 네. 사실은 이 수치 자체도 뭐 논란은 있을 겁니다. 근데 네. 뭐 저희가 이걸 가지고 또 막 논란을 가지고 가면 그다음 나가질 못하니까 그냥 이 수치를 좀 믿어보고 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에서 뭐 이렇게 네.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40% 육박했다. 네. 왜 육박했냐라는 뭐 설명에 대해서 노동계 네. 투쟁에 대한 화물연대 이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했다. 뭐 도어 스태핑 중단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은 이런 말들을 좀 이 보수 쪽에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뭐 김앤장이길래 저는 이게 김앤장이 또 저 로펌 김앤장인 줄 알았더니만 네. 예 민주당의 이제 김의겸 장경태 의원 뭐 아. 이거 뭐 예를 들면 이거 그다음에 아. 뭐 더 탐사 보도 논란 이런 것들로 이제. 조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하나하나 곱씹어 보니까 뭐 나름의 이유는 있는데 네. 본질적으로 놓고 보면 그 전에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네. 왜 대통령 지지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나오는 1번이 네. 이유 없음이었잖아요. 아, 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잘해서 정부 여당이 잘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단사 이익이었다. 화물연대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미 이야기는 했잖아요. 이게 본질이 무엇이고 네. 노동권에 대한 보장 네. 이런 것도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게 있는데 네. 아시지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 경제가 어려우면 이 또 국민 정서에서는 아유 뭐 파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 자체로 좀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네. 분명히 네.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보수론 지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건 뭐 그냥 뭐 야당만 때려잡자가 아니라 지금 보수론은 뭐 그냥 완전히 화물연대 뭐, 네. 뭐 노동 뭐 이건 완전히 그냥 때려잡아야 될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도어 스태핑은 뭐 제가 보니까 천궁 스승님이 그 뭐 이런 거는 잘 맞추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가면 안 나가면 지지율 높아진다 이런 얘기는 예, 왜냐하면 자꾸 나와서 매일같이 화제성을 일으켰잖아요. 논란을 네. 일으켰는데 네. 이런 것들은 뭐. 안 나오니까 오히려 도움이 됐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김의겸 장경태 뭐 더 의원하고 더 탐사 보도 논란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사회 이제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일단은 뭔가 조금 뭔가가 좀 이렇게 논란이 생겼다 논쟁이 생겼다 그러면 좀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조금 나타난 현상이 아니냐 뭐 일단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다시 한번 네. 그러니까 38% 맞아요. 제 주변에서 38% 맞냐고 물어본 사람이 많아. 도대체. 예, 예, 예. 아니, 이거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여론조사, 설문조사는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는 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네. 이제, 그렇지만 저희가 어떻게 됐건 이 숫자를 기반으로 논의를 네. 해야지, 매번 이 숫자에 대해서 안 믿었다가, 막 선거나 이럴 때마다 조금,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뭐 일정하게는 조금 숫자를 믿고 갈 필요는 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논의를 해야 그 다음 길이 좀 보인다. 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여튼 그러면은 지금 화물연대에 대해서 초강경 그 발언을 내세우는 게 예. 여론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론을 유지시키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게 한국 사회 오래된 반노동이라고 네. 하는 그러니까 아. 나도 노동자지만 나도 일하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누군가가 파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싫어 불편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이 검찰이나 이제 보수 언론들 네. 이런 네. 쪽이 이런 걸 활용을 잘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일단 정치는 나쁜 놈이야.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 그냥 예 그냥 때려잡고 잡아 이러면은. 모든 나와. 예, 왜냐하면 국민들 정서에는 맞아 정치인들은 나쁜 놈이지. 이 검찰도 그걸 활용하는 거고요. 보수론도 아는 거죠. 노동 딱 때려잡으면 네. 노동 공격하면 네. 이건 뭐 무조건 뭐 몇 퍼센트 나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좀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마 네. 그런 교훈을 계속 지금 느끼고 계실 거예요. 뭐 1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님 말씀 잘 듣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게 네. 일단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 우리 과거에 뭐 전가해 보도라 그러나요? 어. 막 그냥 야 이것만 휘둘르면 이것만 얘기하면
그래도 이 정도는 확보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되게 이제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뭐 야당은 네. 아까도 정성호 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야당 네. 때려잡기 뭐 7개월 동안 야당 대표를 만나 네. 안 만난 적이 없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야당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저희 지난번에 얘기했던 나쁜 놈. 뭐 일종의 과거의 그 부시 표현을 마개축 뭐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 뭐 저희 발언이 아니라 이미 보수에서 약간 그 중도적인 뭐 책사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약간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뭐 만나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안 만나는 것 네. 같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밑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여당이 지금 뭐 유승민 이준석 정도 네.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요즘 완전히 수면 아주 거의 내려간 것 같고요. 네. 뭐 유승민 전 의원 정도가 얘기할 뿐이지 네. 나머지는 다 지금 이 정치보다 좀 초년생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그 정당 경험이 없는 대통령인데 오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말하면 다 듣네. 이거 뭐 그냥 무조건 뭐 맹목적으로 이게 충성을 하네 이렇게 인식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계속 이런 방식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낡은 얘기 짓거리면서 예를 들면 계속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야당은 적, 악 이렇게 공격하고 여당에게는 이제 통제력을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지켜. 예. 그런 게 통용이 되네요. 참 상식적이지 않은데. 예. 희한하네요, 진짜. 예? 제가 그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은데 네. 대통령이 되려면 물론 이제 후보가 뭐 3명, 4명 나와서 막 엎치락뒤치락하면 네. 40% 가지고도 대통령 되죠. 그런데 이제 확률적으로 하여간 대통령이 되려면 51%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권력을 잡아놓고 보니까 네. 이게 40%만 가지고도 권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과거 대통령들은 네. 어떻게든 귀를 쓰고 51%, 60%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네. 했지.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되게 강했고 그게 저희가 생각해도 정치의 귀였다고 공부해요.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네. 화가 안 나서 뭐 그거 다 포용했던 게 아니고 또 그만 반대로 말하면 과거에 무슨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맞아요. 뭐 보수지만 뭐 좋아서 참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정부는 아주 명확하게 네. 한 40%, 한 30에서 40% 정도 가지고서 그냥 쭉 간다. 이게 안 되면 뭐 30% 좋다. 예, 뭐 오늘 또 새벽에 또 우리나라 축구 때문에 네. 뭐 좀 기분이 울적하셨겠지만 네. 약간 이게 축구 따지면 이게 침대 축구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침대 축구. 예, 그냥 이거 뭐 앞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티기. 저희 뭐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그럭저럭 뭐 버티기 이런 용어도 있거든요. 약간 네. 그런 느낌 네. 있지 않습니까? 왜 무언가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기는 거예요. 그 정도 아니 권력은 잡았거든요. 이미. 권력은 잡았으니까 이제. 그 과거 전 대통령처럼 아주 탄핵 다 법조인 출신들이니까 네. 탄핵 당할 그런 것들만 싹 이렇게 좀 피하고 아 탄핵 부분에 대한 예 법적인 피하고. 부분만 잘 피하고 그냥 이렇게 유지하면 그냥 5년을 갈 수 있는 끔찍하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40% 정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사실은 출연할 때마다 간간히 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5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예, 뭐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선 끝나고 의석을 많이 잃으면은 뭐 탄핵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의석 가지고 탄핵하는 게 또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맞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뭐 꼭 의석 문제였나요? 사실 그런 부분들. 물론 그게 이제 중요한 변수인 거는 인정하겠지만 결정적인 것이 없으면 헌법재판소 아무리 탄핵을 들고 가도 헌법재판소에서 그분들은 이거 법 따지는 분들이잖아요. 이거 법상 국민들이 아무리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도 야 법상 이거 문제 없는데 왜 탄핵해? 원인치. 그럼 끝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 헌법 재판관도 상당히 바뀔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사람부터 바뀌어요. 대법관도 바뀌고.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 법조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은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조 개혁을 끊임없이 했고 사법개혁 하려고 계속해서 뭐 진보적이라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계속 임명도 해보고 해봤지만 잘 안 돼.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논리에는 네. 법조 문상 이런 논리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가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또 이제 대학 동문 예, 네트워크 다 돼 있고 예. 지금 아마 국민들이 답답해 하신 거는 네. 과거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좀 전에 정성원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막 진짜 158명 어마어마하게 예. 많은 청년들이 죽었다. 이러면 네. 과거 정부들은 네. 아주 민감하고 아주 리얼하게 반응하죠. 맞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둔감한 아니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최소한 뭐 지금 뭐 행안부 장관 네 바로 아웃됐지. 예, 뭐 국무총리 예. 뭐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이게 나타난 양상을 보면 그런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면서 갑자기 막 행안부 장관이 다시 등장해가지고 내가 이 화물연대 이거 강경대 하겠다. 경찰청장이 막 막 나가가지고 경찰청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막 아유 너 내가 막 이걸 막 해결하겠다. 뭐 완전히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정의의 사도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네. 그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30% 뭐 많으면 35, 뭐 리얼미터는 38, 뭐 하여튼 뭐 어떤 경우는 29. 네. 거기서 그냥 가겠다 이거군요. 그냥. 이런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뭐 법 시스템에서.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법적으로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은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법적으로는 예, 없거든요. 그리고 계속 법과 원칙 얘기할 겁니다 아마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측면도 있고요. 아니 자기 부인 김건희 씨는 왜 조사 안 하고 예. 수사 안 해? 법과 원칙 얘기하면서. 예,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아니 그것도 있고 왜 아무리 법으로 하면 뭐 합니까 시행령으로 쓱 그냥 바꿔가지고 처리하고 뭐 이런 일들은 뭐 예,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법과 원칙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예. 아까 제가 침대 축구 얘기했잖아요. 야, 침대 축구 계속 하면 그 나라 축구가 발전하겠습니까? 똑같은 건데요. 네. 사실 이 법과 원칙 따지는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되게 현상금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알고 보면 이게 뒤로 점점 후퇴하는 거다. 이게 아주 퇴행적인 거다. 이게 뭐냐면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계속 옛날에 만든 법과 원칙만 따지고 있는 거야. 화물연대랑 벌써 20년 이상 오랜 협상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화물연대는 사실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 얘기하면서 갑자기 노조가 아니래요. 화물연대 노동자는 미치는 거예요. 20년간 피와 땀과 이거를 흘려가지고 얻어낸 그 특수고용 노동자 예. 특고라고 하는 예. 그 역사적인 그 진척이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막 하루아침에 막 후퇴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과 원칙을 따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네. 되게 후퇴하는 거다, 지금. 저희 이제 이런 걱정들이 사실은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도 뭐 잘했건 못했건 뭐 뭔가 들고 나왔어요. 뭐 녹색 성장, 뭐 이런 것도 들고 맞아요. 나오고, 예, 예. 뭐 행복, 국민 행복 이런 얘기도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어. 다 법과 원칙이야. 보전도가 없어. 의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래저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게 이제 배로 따지면 선장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 전혀 없이 그냥 오로지 법과 원칙 이게 배에 지금 구멍이 나서 지금 가라앉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 자리 지켜라 움직이지 마라 지금 이제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공무원들도 네. 이 보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러 움직이냐 그냥 이대로 이 상태로.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런 느슨함들이 자꾸 누적되고 쌓이고 이런 게 하다 보면 어쩌다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코로나19 거치면서 어쩌다 선진국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또 눈도 보니까 어쩌다 후진국이 돼 있고 어쩌다가 뭐 이런 사고 막 참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걱정인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1년 차예요. 7개월. 응. 그렇죠. 시간을 갈 때면 이거밖에 안 지났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안 될 수가 없다. 그건 뭐 분명한 사실 같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거네요, 그죠? 예, 참. 예. 그래도 그 뭐 탄핵을 안 된다 그래도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19 혁명도 있었고 예,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4.19 혁명이 우리나라 이제 4.19 혁명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또 그런 국민적 저항에 예. 대통령이 반응을 보일 정도의 그 쉽게 말하면 그 정치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지점이다.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아무면 이제 국민들이 아무리 들고 일어나도 뭐 법상 원칙상 뭐 문제 없잖아. 검찰 일어나야 돼. 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들고 일어나면 이제 막 또 조사해 보겠죠. 어. 뭐 예를 들면 뭐 이태원도 이거 알고 보니까 마약한 거 아니야? 마약해서 이렇게 죽은 거 아니야? 지금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네, 네. 뒤에 누가 계속 한 얘기겠죠. 누가 뒤야 이거 민주당이네. 그것도 이런 얘기 하겠죠. 뒤에 촛불 뒤에 누가 있는 거야? 이거 알고 보면 다 좌파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겠죠. 이제 그러면서 버티면 그리고 한 30% 정도는 계속 가는 거고. 예, 맞아. 오로지 맞아. 이러고 가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침대 축구 저 기억 나거든요. 네. 옛날에 뭐 이란 뭐 이런 나듯이 속이 막 터져 나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어. 야 이게 우리나라가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유례는 화병, 한 이런 독자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어. 우리나라가. 어. 근데 이 안 그래도 이게 쌓인 게 많은 이 국민인데 백성인데 여기다가 야 이걸 앞으로 5년간 더 이걸 침대 축구를 봐야 되는 거야. 어. 이게 남의 나라 경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는데 이게 네. 미치는 거죠, 예를 들면. 트럼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비교하는 글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가장 이 말씀은 딱 드리고 싶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때 전 지금 잊을 수 없는 기사들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트럼프를 싫어하고 안 믿는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들이었어요. 우리나라 국민.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네. 아니 확실히 근데 저는 그때 그랬겠죠. 어. 확실히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 높다. 어. 우리는 확실히 아 우리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보면 대통령이 아니다. 어. 이렇게 좀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일단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하는데 뭐 이거 과거 정당 역시 경험이 없다. 뭐 좀 막 나간다. 이제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에요. 지금 보니까 결론은. 근데 핵심은 하여간 우리나라 국민들은 트럼프를 제일 싫어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트럼프는 네. 최소한 언론하고요. 언론하고 대놓고 싸웠어요. 앞에서 나 니네 싫어. 그러니까 언론도 나도 너 싫어. 이러면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이 뭐 점잖게 도어 스태핑 없애고 뭐 MBC 문제 있잖아. 와이템 팔아.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는 전면에 나서서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언론하고 인터뷰하는 것도 상당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모습은 네. 자꾸 방으로 밀실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측근들 모이는 그런 잔치도 아주 조용하게 밀실에서 하려고 하고 부부동반으로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트럼프하고 같으면서도 다른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트럼프는 보여요.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는지. 근데 이렇게 자꾸 뒤로 숨어들면 숨어들수록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선장이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배는 자꾸 출렁거리고 이게 자꾸 저 풍랑은 오고 있고 지금 막 태풍도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선장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뭐 이 지점이 일단 하나 있고요. 다 배에서 뛰어내릴 수도 그렇죠. 없고 뭐 그런 상황이군요. 예.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대적 운도 좀 있었어요. 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비극은 네. 맞지만 네. 시스템 자체가 다 흔들리고 와야 되고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뭘 하려도 하기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 시기는 어떠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좀 벗어나서 그렇지. 뭐 어떤 나라는 더 나은 미래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나라도 있고 뭐 기후위기 돌파하자는 데도 있고 뭐 웰빙 경제 이런 거 하자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과 원칙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 코로나19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도약하려고 뭔가 준비하고 있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이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보세요. 오 네. 미국이 이렇게 약해졌어? 기분 나쁜데? 중국 공격하고 반도체 다 일로 가지고 오고 전기차 뭐 다 일로 가지고 오고 네. 우리가 절대 패권 안 놓칠 거야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그러고 선진국 OECD 안에 있는 국가들은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법과 원칙 옛날 자유 자유 아니 자유도 뭐 자유도 언제 좋아. 뭐 무슨 자유인지 모르겠는데 정체불명의 자유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19는 차라리 다 같이 그냥 마스크 쓰고 그냥 집에 들어가 있거나 방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다 나와서 막 지금 어떻게든지 다시 막 옛날에 그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쩌다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가 지금 멈춰 있다. 너무 심각한 문제다. 근데 그 사이에 아시지만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청년 문제. 예, 뭐 청년 일자리 실업 문제는 뭐 20년 이상 된 문제죠. 뭐 이런 것들은 계속되고 있고. 갈등, 뭐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뭐 이런 것도 막 노사 갈등, 예, 뭐 지금 그렇죠. 노정 갈등 뭐. 그런 갈등은 그래서 조금 정리가 된 줄 알았다니까요, 저희가. 근데 막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까지 다시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30%. 나는 윤석열을 지지해. 왜 지지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지해.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이기도 한데요.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연구해봐야 됩니다. 누구지? 북한은 나쁜 놈이야. 예, 네, 아니 그 몇 가지. 민노총은 더 나쁜 놈이야. 네, 그냥 그 몇 가지만 가지면 그냥 오로지 지지하는. 참, 걱정입니다. 하여튼 북한에 플러스 또 민노총을 넣어버렸어. 하여튼 참. 뭐 거의 뭐 이게 반복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법과 원칙이 올드하고 고루한 건지를 그렇죠. 다시 할 수 있는 거. 이거 계속 옛날 유행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한면 트로트도 새로운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혁신을 했는데 우리는 아주 옛날 트로트만 계속 돌리고 있는 거야. 동백 아가씨 트로트 보는 거 아닙니다. 동백 아가씨 좋아한다는 거. 예, 아니,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시대에 머물러 계시는구나 지금. 네. 예, 예, 맞습니다. 걱정입니다. 우리가 좀 약간 희화해서 이제 이재용 박사님하고 저희가 얘기합니다만은 이게 가슴이 터진 얘기죠. 지금 복창이 터진 심각한 얘기입니다. 진짜. 예,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4차 산업혁명 뭐 예. 예를 들면 우리 이런 문제들이 만만치 않아요. 저희가 사실 근대화에 우리나라가 근대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 들어간 거고 식민지에 들어간 거잖아요. 맞아요.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복창이 터지는 일이야 예, 진짜. 예, 예. 걱정입니다 정말. 민주당 얘기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아, 예. 네. 민주당도 답답해요. 또 이재명 당대표에서 가면 아유 안 됐어 어쩌다 저렇게 됐어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그래 또 답답해. 예. 그러니까 사실은 180석? 네. 야, 진짜 민주당 아마 역사상 그런 의석 얻은 적이 없죠. 뭐 그렇죠. 지금 이제 예. 뭐 무소속으로 좀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게 있지만 아직도 찾아보니까 한 169석. 예. 야, 어마어마한 사실은 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이게 살이 쪄서 그런지 영 둔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뭐 자꾸 이런 느낌을 자꾸 이제 주는데 왜 그럴까 이거 생각을 좀 해보면 뭐 아까 뭐 정성호님은 아까 말씀 본인 이제 민주당 당원이고 당연히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런 당 대표의 최측근이니까 예, 하실 수밖에 뭐, 없겠지만 못하는 얘기도 있겠죠. 예. 3인칭 뭐 예를 들어 저희처럼 외부 관찰자 시점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하나는 아 이제 내년에 이제 선거잖아요. 총선인데 지금 후년 후년인가요? 예, 예. 예. 이제 선거 사연 다가오고 있는데 핵심은 야 이제 그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에 민감할 때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거 걱정이 안 되는구나. 일단 이거 생각이 하나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민주당이 그간 정체성이 조금 혼란스러워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데 뭐 가볍게 이제 선거 얘기부터 하면 네. 원체 윤석열 정부가 이제 못 하니까 예. 이 수도권에서는 이대로 가면 이길 거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할 거예요. 그 사람들 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유지하자. 뭐 눈에 띌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다. 원치 못하니까 내가 될 거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그 아까 30% 얘기한 것처럼 정치가 좀 양극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 판단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죽고 그냥 오로지 그냥 예를 들면 자기 편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대구 경북 바뀌겠습니까?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이제 광주 전남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호남 텃밭도 가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에게 의석을 잘 보면 어떻게 됐건 이 호남과 이 수도권이라고 하는 쪽의 의석이잖아요. 근데 두 지역 모두 선거에 대한 크게 지금 두려움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선거가 두려워야 막 그렇지. 선거가 무서워야 막 뭐 혁신도 하고 막 길을 쓰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혁신하자 뭐 이런 얘기야 민생으로 가자 이런 얘기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대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얘기를 안 해 예 그러니까 이제 급한 사람이 대표만 급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썩 급해 보이지 않는다 뭐 물론 뭐 이 방송 보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분노하시거나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 근데 왜 그러냐 선거란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 같다. 그냥 이제 선거에서 조금 비껴나가 있거나 뭐 이런 분들 정도만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야당이 저렇게 탄압당하고 당대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나는 그래 좀 피해 있으면 돼
나는 검찰은 대만 잘 뭐 이렇게 계약하고 말이야. 네. 다음에 공천 받아서 총선 그거 외에는 생각이 없는 그렇죠.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거 아닌가. 하여간 억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저희가 밖에서 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명확하게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예. 상당수 의원이 그렇다는 건 부정할 수는 없는 예.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뭐 언론 지형이 불리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 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예. 과거에는 유리했습니까? 과거에 민당 의원들이 뭐 DJ 또, 때 뭐 예, 어마어마한 야성과 근데 전 요즘 보니까 아까 아무튼 이게 방송 준비하면서 좀 듣다 네. 보니까 네. 요즘은 그러니까 민당 의원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자꾸 떨어지시는 것 같아. 뭐 윤핵관, 뭐 민주당 김앤장 이런 표현들이 다 보수에서 나와요. 윤핵관을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었나요? 이게 뭐냐면 하물며 이런 말조차도 과거의 민주당, 과거의 야당 정치인들이 얼마나 그 아주 멋진 말들, 맞아. 막 국민들의 마음을 심금을 올리고 막 또 때로는 풍자고 해악이 있는 말들을 통해서 얼마나 멋있게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여당을 비판하고 민주주의 한 데 앞장섰습니까? 네. 근데 네. 지금 보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자꾸 이렇게 뭐냐면 재미가도 없어지고 있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고루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민주당이 고루해지면 안 되죠. 아시겠지만 그거는 저쪽 몫이잖아요. 그거는 보수의 몫이에요.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해야 될 몫이고 민주당은 어떻게 됐건 좀 더 진취적이고 아픈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왜 그런가 또 이제 들어가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정체성이 지금 좀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 말씀 하나 꼭 드리고 싶은 게 네. 직업 정치인의 정당이 됐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너무 법조 정당이 됐죠. 거기는 막 판검사 변호사들 내려와서 이제 그게 문제라면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원래 계속 정치하던 분들이 정치하는 정당이 됐다. 그래서 2020년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한국경제에서 네. 민주당 당선자 중에 150명이 직업 정치인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직업 정치인 꼭 나쁜 게 아닙니다. 만나보면 유연하기도 하고 조정 능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네. 있어요. 뭐냐면 이제 직업이 정치예요. 이걸 그만두면 할 게 없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다선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자꾸 선수를 올리고 계속 정치를 이어가는 부분에 대한 고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몸은 사지는 거죠. 이 모란돌이 정맞으면 어떡하지? 그렇지. 이런 불안감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일단 이런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이것도 얘기해 봐야 돼요. 네. 소득주도 성장률 강령을 뺐어요. 네. 소주성이 실패했다. 저는 이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민주당의 어떻게 된 거 민주당의 대통령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내세운 대통령이 지난 5년간 했던 정책의 핵심이 소주성이었는데 이거 실패했다고 아주 가볍게 폐기를 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기본소득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종부세를 해야 된다고 해놓고 또 막상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막 국민들이 뭐 반대한다 뭐 이런 보수 언론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또 후퇴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이런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번 당강령은요. 네. 아시지만 대선 지선 지고 만 다음에 강령을 바꾼 거였어요. 근데 혁신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강령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은 왜 3인당 같은 데는 막 강령만 네. 연구해요, 막. 왜냐면 이게 당의 정체성이에요. 네.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농가소득보장, 좋은 얘기죠. 맞죠. 해야죠. 기후위기 이런 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뜨겁지가 않아요. 중요한 의제인 건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치열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이 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청년 세대들이 그런 부분에 답답해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게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 평화 문제, 통일 문제 중요합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좀 이루어진 정당 같아요. 거긴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인구 감소, 불평등 문제, 세대 문제 뭐 이런 것들.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예. 얘기를 못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본 소득을 얘기했던 이유를 잘 보면 네. 야 이거 세상이 이거 다 바뀌고 일자리 없어지고 로봇이 오고 4차 산업혁명 이런 세대를 가요. 우리 이미 전 세계에서 산업 현장의 로봇 보급률이 전 세계 1인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로 하여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정치가 제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급진다 좌파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가로서 냉철하게 현실에 대한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당에서는 없는. 예. 그러니까 이제 사회경제적,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젊은 세대들이 답답해 하는 건 이런 사회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나가고치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표만 민생을 얘기하고 있지 나머지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누가 민생을 얘기하면서 민생만큼 입법 경쟁, 민생 경쟁해야 되잖아요, 막.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뭐 친명이냐 반명이냐 뭐 계속 이런 물론 그것도 뭐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선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좀 짙고 당내 이렇게 당내 이런 내부의 정체성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네. 상황이 이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별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나오는 모습이 오히려 이제 본인 당을 더 비판하고 언론 써주니까 또 반가우실 수도 있겠죠. 내가 이런 말만 하면 뭐 조설 뭐 좀 막 써주고 네, 다 써주고 한결이 경향까지 네. 왜 뭐 정치인들 그런 거 있다며 네. 뭐 욕을 먹어도 자꾸 언론에 나오는 게 좋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하 그래서 우리가 누굴 바라보고 정치를 하시는 거지?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콩가루 정당 되겠네. 그렇게 안 가겠지. 알겠습니다. 좀 더 깊숙이 더 들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예. 다음에 또 한번 민주당 투 한번 들어가 보죠. 예. 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재경 박사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